아니 그 운전 커피는 컵만 들고 물은 이렇게 따로 병으로 드시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이거 커피를 먹고 약간 이제 그 입가심을 한 거지. 운전 커피는 입가심 필요 없는 커피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반성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염승환 운전 커피도 전속 모델인데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3분 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뭐 일정 정도 보면서 한번 장 볼까요? 네, 오늘은 네. 이제 미국에서 그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지표로 보시면 좋겠는데, 네. 요게 좀 발표되고 오늘 장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PMI. 그래서 요새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굉장히 크니까 네. 이게 예상보다 좀 잘 나올지 지켜보시고,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저번에 아마 주가는 반영됐지만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전환사채 959만 주가 주식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기는 2026년 2월 28일이니까 네. 이제 그 안에 뭐 나눠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그 전환사채 받아간 투자자의 몫이니까. 근데 오늘부터 나올 수는 있다. 52,100원에 959만 주. 네, 959만 주. 나 많이. 진짜. 52,100원에 스케일이 천만 주 얼마야 도대체? 52,100원에 천만 주 얼마? 이 계산이 안 되네. 52,100원. 아 모르겠다 나. 자 그런 일정들이 오늘부터라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죠. 나 전환하겠다고. 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네. 그 안에서 이제 아 4년 동안 네 만기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장 시작하네요. 네 59분이니까요. 살짝 가보겠습니다.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또 연결이 연결이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자, 네. 끊어지네요. 여기 들어올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보합 수준인데 예상가입니다. 네. 그냥 약보합 그냥 보합 혼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02% 뭐 이 정도니까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에너지 엔솔이 약간 마이너스 날 것 같고. 네. 아, 저도 이게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되면 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몇몇 멘트들이 뻔히 정해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혼조 이런 거. 이제는 혼조 아니고 이제 운조 커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장이 이제 9시 시작을 했고요. 다시 시작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시작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약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네, 코스피가 0.1% 코스닥도 0.1% 마이너스로 코스피는 2744.15 코스닥은 938.13 약간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아니 왜 스포츠 중계 스타급 해설자들 있잖아. 네. 야구 혹은 요번에 KBO 총재 되셨더만 그분. 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축구 신문선 뭐 할성 허구현 뭐 허구현 이런 분들 있잖아. 네. 또 빙상에 또 누구 뭐 이렇게 재갈성렬 뭐 있잖아. 재갈성렬 씨는 진짜 약간 좀 재밌게 하더만 막 소리 지르고 네. 뭐 주식 생중계 그것도 있으면 정프로도 한몫 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9시부터 3시간까지 3시간까지 자,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튀어 나가고요. KMW. 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제 인터넷 잘 들어오나요? 네, 이제 네. 이제 접속됐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2.32포인트. 약간 약보합 보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356개. 하락 종목이 340개, 그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이 조금 더 아, 많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400개 정도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765개 정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큰 뭐 변동성 없이 보합 출발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지만 한국은 어제 좀 약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조정 받아서 오늘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오늘 가장 이제 코스피 쪽에서 강한 좀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3.4% 정도 올랐어요. 예, 오르고 가격 올렸다고? 예, 뭐 그것도 있고 뭐 최근에 계속 뭐 가스 또 LNG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오늘 3%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모처럼 한 3.5% 반등을 해줬고, 삼성화재가 오늘 2% 가까이 또 오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1.7%.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죠. CS윈드가 1.9%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CS윈드? 예. 바
바람은 불어야죠. 네, 바람은. 바람은 CS입니다. 네, 네 CS인데.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오랜만에 한 2% 가까이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유화? 네. 오늘 롯데케미칼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좀 그래도 한 1-2% 정도 네. 오르는 기업들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보합 정도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SK아이테크놀로지가 한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1.3% 그리고 중국 소비주죠. 아모레퍼시픽이 1.2% 그리고 어제 자동차가 좀 굉장히 셌는데 네. 오늘은 좀 다시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자동차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은 다시 좀 대밀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자동차나 2차전지가 올라가고 이게 또 악화되면 반대로 빠지고 원자재주는 또 올라가고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 그렇죠.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휴전 협상이라는 게 하루에 딱 네. 되나 뭐 그죠? 그렇습니다. 뭐 4월 1일 날 또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예. 좀 끌겠지. 예. 예. 제 4월 중순에서 한 25일 사이 그 정도가 마무리 시점으로 봅니다. 그 정도 봐요? 예. 무슨 근거로? 5월 9일이 무슨 날일까요? 5월 9일 우리 저거잖아. 소련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입니다. 가장 러시아에서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때 러시아는 어쨌든 어떤 명분을 가져서라도 우리 전쟁의 성과는 이것이다라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4월 말 전에는 종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조금 국제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네. 조금 히스토리컬하게 좀 뭔 방송을 했길래 또 뭔가 좀 뻔하잖아요. 최준영이잖아요. 최준영. 아이 진짜. 뭐 뻔히 그 소스 아시면서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고 그러세요. 뻔한데. 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바이오가 좀 강한 편인데 네. 거의 뭐 대부분 약보합 정도에 그치고 있고 게임주인 뭐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플랫폼 회사죠 아프리카 TV가 마이너스 2% 그리고 2차전지 전해 얘기죠 엔캠이 마이너스 한 1.3% 반도체 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마이너스 한 1% 가까이 좀 빠지고 있어서 뭐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네. 보합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다운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주도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고요. 그러네요. 예, 그냥 다 혼조세 정도 이렇게 일부 그 전쟁 수혜주들 좀 몇 개 빼고는 네. 대부분 좀 그 약보합 그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여전히 좀 약한 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윈드 3%면 주도주 아닐까요? 오늘은 뭐 주도주라고 하이닉스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지금 약보합 약해요? 예, 마이너스 1% 예,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랑 반대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는 거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쪽 섹터는 좀 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은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은 오늘은 좀 매도는 없습니다. 그냥 관망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일부 팔고 있고 개인이 일부 사는데 뭐 거의 그냥 매수 매도가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그 외국인 뭐 순매수 순매도가 좀 영에 좀 그칠 정도로 그냥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코스닥만 좀 외국인들이 일부 팔고 있고 그래도 수급은 나쁘진 않은 게 그동안 이제 비차익 매도가 프로그램 좀 많았는데 오늘 오전장에는 뭐 일부지만 그 프로그램 매수가 17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네, 네. 요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는 미국장과 좀 다르게 잘 버텨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좀 많이 들어오면 또 반등할 네. 수도 있죠. 야 지금 코스피 양전했어요. 네 지금 아 그래? 인터넷 느리구나. 아, 형님께 항상 빠르더라고요. 아니, 아니 무슨 똑같은 지텍 노트북인데? 아 노트북은 똑같아도 뭐 통신사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전 네이버로 보고. 아 형님 그 이제 HTS가 좀 야, 빨라요. 네이버로 보. 네이버는 조금 약간 네, 네이버는 조금 느리더라고요. 약간. 네. 네. 저도 USB 꽂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설을 하겠어? 그래갖고. 어? 시간.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최민정 선수 피니시 라인에서 발 쭉 내밀었는데 네. 어? 이게 아니 아. 그 증권사 아이디 있으시잖아요. 네. 그 조회 전용으로 딱 접속하시면 돼요.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조회 전용 되잖아. 조회 전용으로 하시면 되는데. 조회 전용은 뭐냐면 매매를 못 하고 네. 아 그래서 시세만 보는. 아 그래도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필요 없지. 아니에요. 그 어떤 비밀번호 말씀하세요? 그 접속? 접속할 때 그거 다시 하면 되잖아요. 전화하셔 가지고. 그런 걸 못 해. 아, 그런 걸 못 해. 저는 제가 숫기가 없어 갖고
전화 정프로는 본인을 너무 있잖아 탑스타로 생각하더라고. 아니 점심을 아니,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영진아 왜 점심 안 먹니? 아니 그럼 뭐 형 드시고 오세요. 저는 여기서 그냥 김밥. 아,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제 아니, 왜 정영진은 점심을 그게. 먹으러 가지 않을까? 내가 물어봤거든 우리 PD들한테 했더니 아 영진 형은요 혼자 밥 먹으러 갈 때 그게 또 사람들이 볼까봐 그런 거 하는 거야. 아니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걸 식당에서 네. 아, 누가 알아볼까봐 본다 이거지. 맨날 요 앞에 편의점에서 유리 앞에서 먹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편의점 여러분 오전 10시에 오세요. 제가 항상 있습니다. 참. 그런 게 아니라 제 숙기가 없어갖고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 잘 못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그래도 비밀번호 적어놓은 게 있어갖고 아니 그 입력해놓은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빨리 지금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모르는 남자랑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남자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남자는 더 못하고 남자 받을까봐. 아 하여튼 네. 네이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 둘 다 연결했어요. 네. 둘 다 양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오늘도 뭐 수산주가 좀 가장 강하네요. 수산주. 그 다음에 도시가스 업종 그리고 보험주가 강합니다. 보험 업종. 그러니까 보험에서도 이제 손해보험이 여전히 오늘 좀 강한 것 같고 사료 업종도 좀 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빠졌던 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지금 반등하면서. 좀 지수를 좀 오히려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시멘트 업종도 어제 좀 빠졌었는데 오늘 1.8% 가까이 그 섹터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작 기계라든가 또 음원 음반 관련주들 좀 오늘 좀 강한데 어제 물론 이제 오늘 JYP는 좀 빠지고 있지만 어제 저희 뭐 그때 얘기했었던 스트레이키즈 그 보이그룹이 그 빌보드 200에서 1등 해가지고 어제 뉴스가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 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모르면 더 이상 못 합니다 저는. 들었는데 까먹었네. 아, 어? 아니 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까먹는 게 가능합니까? 스트레이키즈 우리나라 지금 BTS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BTS 그거 저 확진됐던데 한 명. 그 확진으로 자꾸 아, 저 네. 옮기지 마시고 스트레이키즈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방황하는. 네. 예, 방황하는 아이들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네. 예. 근데 누가 확진됐어요? 아니 그. 누구들 한 명 됐어. 그러니까 이름이 두 글자던데. 아, 두 글자가 다 두 글자예요. 휴가도 아, RM, 휴가, 에? 진이.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환희. 또 누구 있지? 아니 한 명 확진됐어. 정국 그래. 정국. 아, 정국. 에, 그 정국 주도권을 잘 잡고 있잖아. 참 불이다. 아, 그거 어떻게 BTS 정국을 정국 주도권이라. 아. 네. 전직이 시사평론가예요, 이거. 네? 시사평론가에서 아, 제가 아, 솔직히 얘기하면 정프로가 시사평론가로 데뷔한 거 알지? 종편에서. 네. 종편에서 김갑수, 아, 뭐 옛날 뭐 황태순 이런 분들이랑 네. 맞장투구 했던 분 했는데 내가 딱 불렀지. 영진아 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너는 절대 시사평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종편 시사평론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 설득해낸 게 저예요. 네, 맞습니다. 그지? 네, 그럼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로 전념하게 된 거야. 오늘의 정영진은 네. 네. 인정? 네, 맞습니다. 그 조용필 키웠다는 사람이 8만 명이 넘으니까 다 내가 조용필 키웠다고. 아, 근데 요건 인정입니다. 그건 인정할 거야. 심각하겠지. 네. 어느 날 보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 시사평론가 고참 시사평론가 엄청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야,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잘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또 냄새가 또 슬슬 올라오네. 네. 오늘 수프를 먹나? 양송이 소리였는데. 네. 아, 사리곰탕면인가 보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유 업종도 강하고 2차 전지 이제 생산 업체죠. 요새 삼성 SDI도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네. 2.3% 가까이 SDI? 네, SDI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아까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오,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네.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 조선 업종도 어제 좀 부진했지만 오늘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뭐 음식료 섹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출발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네. 좋은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서 좀 반도체가 좀 도움을 좀 줬으면 더 강했을 텐데 하이닉스가 좀 빠지고 있고. 어, 하이닉스 그렇게 많이 빠져요? 1.2% 정도. 오늘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 잘 빠졌네. 예.
삼성전자도 한 약보합 정도 네. 이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주도 좀 일부 약하고요. 리오프닝이 오늘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여행 아니, 다시 또 확신자가 는다며 유럽 네. 또요? 아니 그만 좀 하라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변종이 또.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냥 변종이 계속 생겨 그냥 아유 뭐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아유 됐습니다. 네. 확진자 이제 더 이상 좀 체크 안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안 걸렸거든요. 슈팡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슈팡체니까.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뭐 리오프닝하고 반도체, 건설주 요 정도 좀 제외하면 네. 그래도 뭐 대부분의 섹터가 좀 고르게 괜찮습니까? 반등해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뭐 박병철 부장도 얘기하신 대로 이게 삼성전자가 가져야 지수가 위가 열리는데 이게 좀 오르지 못한다는 거. 요게 그래서 좀 지수의 좀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네. 예전에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네. 사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삼성전자 가면은 개인들은 그날 우울했다고. 재미, 예, 재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 200만 원씩 하고 지금 하니까. 개인 투자자 500만 원 이상 갖고 네.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액분하기 전 그러니까 뭐 2, 300만 원 할 때는 아 삼성전자 가면 영업하는 분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아유 개미다 그랬다니까 실제로 그죠? 지금 이제 양상이 달라진 거지. 개인들이 워낙 많이 또 갖고 계시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는 날은 야,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날이었어. 사실 옛날에 개별 종목장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리포트들 한두 개 살펴볼까요? 네. 요새 그 신한증권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보고서들 많이 내던데 그 저도 그 농기계 업체 이제 보고서 쓴 건 처음 봤거든요. 신한? 네, 신한에서. 그래서 오늘 사실 농기계 업체들 주가 세긴 세요. 아마 이 영향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에그테크라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용난다라는 제목으로. 농촌에서 용난다. 네. 정민구 손지연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미국 업체도 있어요. 디어도 분석해놨고.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디어 같은 올랐어요. 경우가 네. 뭐 한 서너 배 올랐거든. 아 그래요. 2020년 대비해서. 네. 아.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휴경지를 농경지화하면 다른 거 필요 없거든. 존디어 들어가야 되지. 네. 근데 우리나라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수출. 수출 쪽이죠. 아 수출 많이 해요. 네. TMI. TY. 네, TMI랑 이제 아, 그 TMI는 TYM. TYM.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네, 약자입니다. 요즘 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게. TMO는 뭔지 알아? TMO? 응. TMO? 응. 자, 티모 모르지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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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시다 티모는 열차에 가면 서울역에 가면 아, 군인 있잖아. 군인들 군인들 저 네. 아유 뭐 약자예요 그건 모르지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밀리터리 밀리터리 트레인 밀리터리 트레인인가 트레이너 밀리터리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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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농기계 뭐 그냥 요약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농기계 시장이 어쨌든 변화하고 있고 지금 뭐 지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농업 생산성이라든가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더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과거랑 다른 게 이제 농업 자동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디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트랙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결국엔 효율적인 농업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 기술로 좀 자리매김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93억 달러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데 향후에 한 10년 동안 261억 달러 정도로 좀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국내에서는 대동하고 TYM 요 두 개 이제 분석 보고서가 좀 여기 써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해외 쪽. 해외 쪽 수출 그걸 그러니까 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수출 되는 데를 사야 돼. 네, 수출 맞습니다. 안 되면 네. 사실 우리나라 아. 국내에는 뭐 네. 시장이 좀 그러니까. 크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뭐 존디어, 구보다, 에그코, 저도 이게 생소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한번 좀 나와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에서 오늘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미디어 광고 쪽 보고서를 하나 이제 썼는데 네. 요새 이제 뭐 드라마라든가 이제 광고 쪽에 대한 관련된 방송사 그런 좀 내용인데 아마 올해는 미디어 업종의 좀 전환점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 과거에는 K-콘텐츠 굉장히 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주가 실적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냐 이런 좀 얘기들이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이제 의구심들을 실제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때다. 그래서 업체마다 좀 실적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사실 과거에도 이런 좀 호재성 요인에도 주가 못 갔던 게 네. 무형자산 상각 이슈가 좀 있었어요. 2018년 4분기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 하잖아요. 기계장치를 사면 네. 이제 그걸 이제 유형자산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도 지금 나온 드라마보단 앞으로 2, 3년 지나면 당연히 드라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상각을 해주거든요. 이제 다운시키는 거죠. 점점 네. 비용으로.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18개월 동안 했는데 2018년부터 6개월로 단축을 시켜버렸대요. 그럼 당연히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 이익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1등주들의 이익이 정체됐던 이유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2년 이상 그런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뭐 Q 물량은 당연히 더 증가하고 단가도 지금 서로 넷플릭스 이번에 뭐 애플 TV 플러스도 파친코도 되게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그거 신청했잖아요. 아, 애플 TV 했어요. 파친코를 보기 파친코. 위해서. 아, 그 아이디 3편까지 보고 공유 좀 해줘요. 아 그럼 되나? 가족만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콜 해줄게. 네. 3편까지 보고 이번 주 내일 4편이 나오거든. 아, 네. 재밌어요? 재밌어. 아우 되게 평이 되게 굉장히 좋다고. 파친코. 애플 TV가 그 저 편당 150억이라면서요? 굉장히 많은 금액. 오징어 게임 30억인데.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1000억짜리 대작 돈을 많이 쓴 드라마는 아닌데 그거.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배우라는 게 예. 윤여정 씨 나오고 윤여정 씨하고 그 저기 이민호. 예. 아니, 물론 다른 배우들도 있는데 예. 그러면 여자 주연 배우도 사실 언더그라운드. 아. 제작진이 많이 먹었나? 그 미국 제작진이죠 이게. 뭐 미국 드라마에서 미국 아무튼 뭐 또 뭐 전쟁 씬 이런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아. 150억 되게 비싸게 이거 했던 걸로 저도 기억나거든요. 1000억 정도 했던 걸로. 많이 남았겠는데. 애플 이거 어디야 거기? 눈먼 돈 또 누가 다? 아니 거기 제작사 어디? 저 미국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지. 예.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에서 하고 있어요. 그 중얼중얼 하잖아요.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세요. 아니 한국 드라마에서 나 맡기면 더 좀 안 그랬을 텐데. 그, 맞는 얘기죠 그거는. 한국 배우들이 근데 대부분. 네. 아 50억이면 진짜 충분히 만드는데 그래. 아이고, 떡 만들 뻔했네요. 네. 떡 칠 뻔했는데 50억이면 충분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나중에 회수하는 비율이 있죠. 이제 콘텐츠 제작하고 그 비용이 이제 회수가 많이 가능하니까 피 단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드라마 제작사들이 옛날에 방송사에 거의 종속이 됐는데 이젠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럼요. IP 확보해서 팔아버리니까 네.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디어 광고 쪽에 대해서도 지금 옛날에는 예전만 해도 이제 디지털 광고를 거의 다 했대요. 광고주들이 이 지상파 광고나 이런 거에 별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서 그 TV 쪽으로도 광고를 좀 많이 이제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저도 들은 첩보가 레가시 미디어 TV 광고가 조금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네? 왜? 모르겠어요. 좀 는 광고주들이 는다고. 이제 디지털에만 집중하다가 조금씩 살짝 스펙트럼을 좀 늘. 예.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1, 2월이 광고 비수기예요, 원래. 네. 1, 2월이. 아. 네. 3월부터는 좀 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방송사가 좀 좋을 수도 있죠. 방송사들도 방송사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받아야 수익이 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도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관련 뭐 종목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아무튼 드라마와 방송사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아 근데 뭐 우리나라 상장 그 방송사라는 게 저기잖아요. SBS랑 CJ 작년에 엄청 올랐잖아. 네. SBS가 작년에 엄청 올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 네?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야 이게 뭐야? 2만 원에서 6만 원 됐었어? SBS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아니, 많이 올랐어요. 광고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데 실적도 좋았고 광고도 광고인데 이제 유튜브 수익도 꽤 된대요. 아~ 예전에 뭐 그 동물농장 같은 거 맞아요. 네, IP가 있다는 거. 네, 그걸로 그럼 그냥 그대로 다 이익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드라마 제작사나 있잖아요 자회사. SBS. 네, SBS. 그것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응. 아, 0.3% 올랐는데. 네, 올랐습니다. 체감 지수는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두 배 많아요. 두 배. 그치. 코스피가. 코스피는 두 배 정도. 뭐 대체로. 네. 이 정도는 뭐. 요즘 한결 여유 있어요. 아유, 예. 어? 죽을라 그러더니 락 바텀을 이제 저는 한결 여유 있어서 사람이 예, 올라서는 것 같습니다. 응? 그럼 어떻게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인 하나 주시고. 네,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아, 한 번만 더 올려봐요. 아, 그거 재밌네, 그거. 어? 잘 만들었어요, 저거. 어, 그래, 누가 만든 거야, 저거? 이모티콘, 이모티콘. 와, 저거 이모티콘 하면 되겠다. 네, 이모티콘. 하중 치는 날 괜찮으면 이거 되겠어. 네, 자, 어? 그림 잘 그리는. 사자마자 거. 물렸을 때 이모티콘, 징징. 자,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살 때 뭘 사죠? 우리나라를 산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잖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 지성을 샀습니다. 지성? 지성이. 네. 기름기? 아니. 라면이야? 아. 유지? 아, 책. 예스24. 아, 예스24요. 인터넷 예스24. 아, 보세요. 이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전 그 세상을 바라거든요. 네, 네. 아. 그럼 예스24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안 읽던데 요즘 보니까. 아니. 이거는 저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3프로에서도 책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안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책 보니까 뭐 문고는 여러 개 있습니다. 교보문고도 있고 뭐. 혹시 18,000원에 샀니? 제가요? 응. 혹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책을 해보겠습니다. 어? 작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닙니다. 18,000원까지 안 갔습니다. 아... 역시 그랬다면 정말 이건 보자.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예스. 아, 그것 좀 미리 좀 켜놔. 자, 기다려 보세요. 어디 갔어 이거? 응? 응? 어? 다른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이거 어디 갔어? 다른 회사. 언제야 시기가? 예스24 나 있었는데? 왜 팔았어? 아니에요, 나 안 팔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제가 지금 한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는 마이너스 안 났고 30% 정도일 텐데 30%라면은 대충 지금 8,300원이니까 네. 아, 작년 9월, 10월 산 것 같다. 10월경. 아... 어딘가에든 계좌에 대한 한 30% 약간 안쪽일 겁니다. 20몇 프로 뭐 요즘 30% 좀 안쪽. 예. 이게 한세실업 계열사예요. 한세? 한세실업이라고 옷, 네. 옷 OEM 하는 데 있잖아. 큰 데 있어. 한세실업이 더 위에요, 그러면? 그럼. 아, 그 지주회사 갖고 있어요. 한세 예스. 한세 홀딩스인가? 예, 한세 예스 24 홀딩스. 예스 24 홀딩스가 있고. 예. 그 회장님의 아드님이 두 분 계실 거야, 아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세실업 경영을 맡기고 예스24 경영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아 네? 그래요? 내 친구 거기 임원이 한 명 있어. 예스24에? 아니 한세. 예. 그게 어떻대요? 어? 뭐래요? 하여튼 잘하시겠대요. 열심히 하겠대요. 예스24를 그래서 저는 왜 사신 왜 샀어? 근데 사신 뭐 이유가 있어요? 혹시 카카오뱅크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스24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할 게 뭐 있어요. 뭐 유튜브 좀 보고 책 보시겠지. 아, 정부로 책 보는 걸 못 봤네. 아, 저는 이제 워낙 시간이 없지만 사람들 다 책 많이 안 읽으시나? 그래서 난 책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티켓도 하잖아요. 그죠? 네. 뭐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꽃 배달인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사업 다각화. 네. 예, 네, 그래 갖고 뭐 직접 서점 가기 힘드니까 그럼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하실 텐데 그러면 뭘까? 교보문고 아니면 예스24 알라딘?
그렇다면 나는 예스24 나는 서점을 투자한다면 예스24를 하긴 할 거야. 왜냐면 오프라인 서점이 없거든요. 예스24가 네. 다 온라인이니까. 아, 몸이 가볍습니다. 아니 거기다 이제 온라인이라는 건 데이터가 축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네. 뭔가 물론 합법적인 데이터죠. 네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뭔가 확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아, 제가 또 다이아몬드 회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스24. 그리고 예스24에서는 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제 책 배달 시키잖아. 네. 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자유 시간인가 초코바 있잖아. 아, 초코바. 초코바가 같이 온 거야. 와 혁신이다 이거. 와. 아니 책이 배달이 됐는데 네. 그 책 박스 안에 초코바가 있는 거야. 감동되대. 감동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있는 회사라면. 저는 24시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오프라인 매장이 있단다, 야. 에? 매장이 이건 문제인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몰라. 어디 이건 문제지. 어디 있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스토리 알려드리면 작년에 2만 원 간 게 작년 올랐었죠. 날짜 있죠. 저게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뱅크. 맞아요. 지분을 1.4% 갖고 있는데 S24가 그 지분 가치가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뭐 지금 카카오뱅크 시총이 한 20조 되니까 네. 한 2천억 넘죠. 한 3천억 되겠죠. 시총이. 네네. 근데 당시에는 그 카카오뱅크 그리고 한 50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40조 후반.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5-6천억 됐거든요. 시총 가치가. 통상 그것 때문에 많이 샀는데. 네. 서점 보고 사지는 않고. 대부분 아, 그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에. 그걸로 갔어요 사실. 그건 난 몰랐는데. 근데 지금도 카카오뱅크 그 시총 가치가 한 3천억 되는데. 아, 카뱅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지금도 갖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계산하면 3천억 넘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그 예스24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평가인데 네, 저평가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예전에 한번 판다고 했었는데 네. 그냥 다시 또 철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예, 예전에 매각한다고 했었어요. 현금화하겠다. 근데 아직 제가 사업 보고서 보니까 그대로 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연결 재무제표에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 이제 뭐 경영에 참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팔아야지. 네. 그래서 현금화 하는 게 사실 더 나을 네. 수도 있죠. 어떻게 경영 면에서는. 네. 아니 현금이 들어오니까. 아마존이 뭐예요 원래? 책 파는 회사였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확장성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데이터 얘기를 한 거거든. 네. 네? 제프 베조스는 그 전자 아니 뭡니까 이게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워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S24 한세실업 그 패밀리가 네.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가? 있는가? 예스.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스24입니다. 네. 예스. 할 수 있다. 예스. I can do it. 네. 근데 이제 김동영 회장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한세실업을 키워가지고 사실 한세실업은 미국에서는 브랜드로는 안 알려져 있지만 네. 미국 사람 3명 중에 한 명은 한세실업으로 소개된다. 아, 대단한 네. 회사입니다. 아메리칸 이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버크롬비, 갭, 빅토리아 네, 시크릿, 네. 나이키, 올드네이비 뭐 이런 거 다 네. 한세. 한세. 네. 대단한 회사죠. 근데 네. 그래서 예스24를 그 인수했을 때 굉장히 네. 의외였어요. 왜냐면 야 오타는 회사가 근데 예스24 근데 워낙 이 김동영 회장이 독서량이 엄청난 분이 맞습니다. 그 네.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 예스24 그죠? 그래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서점 비즈니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도서 정가제가 있어요. 아 그거 없어요. 정가제 도서 정가제 때문에 그건 이제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도서 정가제가 있는 거는 이제 네. 아시잖아요 왜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도서정가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 아, 맞습니다. 염가 할인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네. 딱 네. 정해진. 그래서 온라인은 그 거기 그 뭐죠 소비자 가격으로 돼 있는 거에 10%까지만 딱 할인돼 있거든. 아 그거는 좀 이상해. 네. 아, 좀 오래된 책들 뭐 50%씩도 할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약돼 있는. 네. 아 그거 안 됩니다. 네. 안 돼, 안 돼. 이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아마 그 도서정까지는 좀 패치 쪽으로. 그래서 반대엔 눈이 이런데 저기 네. 퇴출됐잖아. 아 그래요? 반대엔 눈이라고 아시죠? 네, 반대엔 눈이스라고 그, 네. 그 신세계백화점 이런데 들어가 있던 거라는 네. 게 그게 서울문고 네. 원래 서울문고라는 회사거든. 아, 아. 그거
저거 됐잖아요. 나갔어요? 예. 네. 아웃? 예. 네. 아. 그 우리 여의도에도 있었어요. 그 신영증권 1층에 아. 크게 있었거든. 근데 안 하잖아. 아, 그 삼 저 어제 코엑스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네. 강남 신세계도 있었고. 예. 네. 예전에 그 베텔스만이라고 있는데 베텔스만 북클럽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텔스만은 그 독일 개 이름 아니야? 네? 무슨 개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베텔스만? 아, 몰라. 그 왜 이게 저 한 달에 뭐 한 권씩인가 이렇게 책 보내주면서 아 그거 예, 네, 그 북클럽 예전에 뭐 있었는데 예, 네, 약간 정기 구독 서비스처럼 싸게. 아 근데 이게 예스24가 확장성을 보이냐? 이게 좀 솔직히 어? 잘 모르겠다 이거. 국내 이제 도서 시장이 어쨌든 뭐 고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도서 시장이요? 예. 그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한다거나 뭐 연평균 20%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 교보문고인데 또 알라딘도 있고 이제 네.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 쪽은 이제 예스24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 그걸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부여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대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그러니까 책을 아, 책 팔아도 돈 안 된다는 거야.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돼요. 1%? 그러니까 매출이 6,5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 되니까 굉장히 마진이 박한 거죠. 내가 사실은 내가 이제 아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 1년 반 전에 반대 눈이가 어렵다 그래갖고 모증권 회사 모증 거기가 투자한 데요. 거기 같은데? 어디요? 저희 회사요? 아닌가? 부자가 정말 아니, 원래 사무실이 저기 있지 않았어요? KT증 네, KT에 있었죠. 맞아, 거기가 갖고 있을 거야. 반대 눈이. 그래서 거기서 접촉이 와가지고 네. 혹시 인수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제 모습이 쫙 봤거든. 그래서 이 서점 운영에 대해서 난 서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야 서점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네, 책 쫙 네. 읽고 탁 어? 네. 거기서 커피 쫙 마시면서 또 시작돼. 또 시작돼. 운전 쫙 그래서 심각하게 내가 고려했거든. 아우 근데 비즈니스 하긴 책 파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경직돼 있는 거야.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좋은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기법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인터파크가 사실은 인터파크도 2000년대 초반에 최고의 그 유망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터파크 내 도서 부분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터파크가 주가가 못 가요. 아 그래요? 어. 인터파크의 도서 부문은 항상 안 좋아. 그냥 인터파크 할 때 책 때문에 뭐 호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티켓, 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네, 괜찮다 맞아요. 이거야. 그래서 야놀자가 인수한 것도 책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거든. 아, 그래서 책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아, 저는 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 책을 많이 보셔서 한 해 막 20%씩 성장하고 그런 고속 성장하는 성장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프로님 말씀이 맞긴 맞는 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매출이 점프한 건 맞아요. 아 그거 수혜주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회사가 4천억대 매출 보이다가 네. 2020년에 6천억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6,500억.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성장이 이제 언택트 수혜로 좀 오르긴 했는데 이제 그거죠 시장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성장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네네네네. 또 리오프닝 하면. 아 근데 나는 이런. 이제 이런 정도의 시장 지위가 있으면은 나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했거든. 네. 왜냐면 엄청난 온라인 고객을 갖고 있잖아. 여기 보니까 1,800명이 회원 가입돼 있다고. 회원 가입돼 있으니까 이 1,800만의 회원들한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뭔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맞아요.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세 실업에도 했겠지. 네. 잘 안 되나 봐. 아, 제가 그럼 어떻게 저 재무적 투자자로 아,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죠. 이게 뭐죠? 경영 전략적 참여.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그렇게 한번 좀 S24를 살려볼까요?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근데 김프로님이 그 정확히 보신 게 그 작년에 나온 보고서 제목도 뭐라고 나왔냐? 도서계 쿠팡으로 나왔어요. S24가? 예. 네, 그 제목이 기업 분석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네. 작년 이제 8월에 나오고는 안 나왔는데 네. 제목이 도서계 쿠팡이다. 카카오 지분은 덤이다.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본 거죠. 그러니까 네네. 플랫폼으로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음흠. 내가 볼 때 영업이익률 1%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잘 활용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 새벽 배송도 하고 새벽 배송이요? 네.
다 뭐 신선식품도 좀 날라주고 24시간 하는 거죠. 아니 왜 아마존 못 됐고 뭐 있습니까? 쿠팡 안 됐고 뭐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 네, 예스24 그런 것도. 그리고 예스24라는 그 사이트 이름에 책의 느낌이 없잖아요. 저는 그거에 가능성을 봤어요. 아, 뭐든지 된다. 24시간. 꽃 배달 돼요? 예스. 책 배달 되나? 예스. 짜장면 배달? 예스. 괜찮네요. 다 예스입니다. 24시간 예스 배달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스24는 배달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합니다. 야, 아까 마이너스였거든. 그래서 안 돼. 예스24? 아, 난 전략적 투자죠. 난 경영참여. 경영참여 좀 시켜줘. 예스. 경영참여 됩니까? 예스. 아, 근데 이제 그 대형 서점 있잖아. 거기도 온라인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확실히 특화돼 있어. 아, 그렇습니다. 아까 배달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예. 초코바가 딱 보는데 나 그 생각만 나. 예. 그 책은 다 잊어버렸어. 아, 오리온이랑 전략적 제휴가 또 이게 다 있어. 자유시간. 예, 자유시간. 예, 핫브레이크 이런 거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그 많은 초코바 중에 자유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엄청나게 그때 공복이었나 봐 내가. 책 이름도 기억 안 나잖아요. 아, 전혀 안 나지. 책은 뭐 하는 건데 전혀 안. 책은 뭐 딱 했는데 뚝 떨어져. 그래서 보니까 자유시간이야. 아, 책은 기억 안 납니다. 전혀 안 나. 자유시간.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은 장프레 징징쇼 마이너스 30% 기록 중인 예스. 근데 왜 샀냐 이거지. 왜? 아, 저는 그러니까 예스24가 이랬던 것 같아요. 누구 계좌를 봤는데 누구 계좌를 이제 다른 종목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걸 봤어요. 일단 제가 예스24는 훔쳐본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는 예를 들면 자 종목을 훔쳤구나. 자 봐봐, 영진아 이렇게 봐봐, KMW랑 RF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 딱 그 화면 보면서 밑에 보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는 예스24가 있더라고. 얘 뭐지? 그래서 난 알았어. 그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야. 왜냐면 하는 얘기인데 누가 사람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순수한 사람이 돈 번다. 주식 초보자들 있잖아. 아, 순수한 사람이 돈 벌어.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 약간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추천 안 한 그 종목을 더 많이 사. 애널리스트 사라는 거 다 샀거든요. 끝났으면 하지도 마세요. 순수하게 다 말 안 듣는 중인데. 너 그거 그 자꾸 내보내지 마. 아니 너무 내 말을 안 들어. 고점일 때. 알겠습니다. 내 말은 안 들어. 아, 그 원래 훔쳐본 게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산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뭐 예스24 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 그렇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다 이거죠. 네네네. 뭐 실적도 좋아지고 뭐 분명히 그런 건 좋은데 또 주가 상승의 이유가 이제 카카오뱅크 가치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크게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한 게 아닌가. 한세 실업에 또 의외의 계열사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한세? 한세 실업에 동화출판사가 있어요. 동화출판사. 동화출판사 뭐래? 옛날 동화전과. 아, 동화출판사. 네. 동화전과 맞아요. 한세 그러니까 그 아, 책을 좋아하시네. 김동영 회장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화출판사도 갖고 있거든. 동화출판사. 우리 옛날에 동화전과 하면 완전정복 시리즈 그거 몰라요? 완전정복. 나폴레옹 딱 말 타고. 아, 있죠, 있죠. 그 백마. 알프스 넘는 거구나. 야, 그 동화전과 만든 동화출판을 여기서 갖고 있지. 거기는 상장사는 아니죠. 상장사는 아닐 거야. 예, 동화출판. 하여튼 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하여튼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 경영자분께서는 S24 이렇게 그냥 책에만 묶어둘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도 뭐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시장이 되게 분위기 괜찮네요. 분위기 괜찮아졌습니까? 네. 네. 외국인도 좀 오랜만에 들어. 징징쇼 한 다음부터 장이 좋다. 야, 징징쇼 한 다음부터 장이 이렇게 폭락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네. 하도 징징징이거든요. 계속 해야 되겠다 징징쇼. 네. 뭐 여러분만 행복하시다면. 아,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장이 웬만하니까 끝내지를 않으려 그래. 선수들이 보니까. 이 정도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